안녕하세요. 가고 싶다 TV의 송 사장입니다. 오늘은 가구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이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가구를 판매하는 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정확하게 디자인된 가구를 통해서 과학과 예술의 기묘한 조화, 또 디자이너와 제작자의 깊은 노력에 탐복하기도 합니다. 또 자연물을 최대한 살려 만든 가구들을 통해서는 어떤 자연 속의 신비로움과 신의 영역에 있는 경이로움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가구의 아름다운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 인테리어, 홈퍼니싱, 웰라이프 같은 용어들도 사용하고 가정을 함께 꾸미고 가구와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장이 주목을 받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물이 들어오는 때인데요. 이때 성실히 노를 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직해집시다 라는 겁니다. 저는 가구를 만들고 판매하는 분들이 함께 노를 저어서 지금 이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바로 앞만 보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건 소비자들에게 국내 가구 시장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주게 될 거고 결국 소비자는 이 시장을 떠나게 되겠죠. 가격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고 또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원재료가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화학 소재로 만들어진 공산품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또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원재료의 가격도 낮아지고 또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품의 퀄리티도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가구라는 것은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우드슬랙 같은 경우는 더하겠죠. 기술과 규모가 발달한다고 해서 제품의 수준이나 물량이 기하학적으로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우드슬랩은 조금 미련한 가구입니다. 건조의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하고 제작하는 과정에도 샌딩과 오일을 수차례 반복해야 되는 또 그 과정이 짧게는 그 오일이 마르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기도 하지만 여름처럼 습할 때는 일주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많이 기다려줘야 하고 손이 많이 가는 미련한 가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방식이 잘못 적용돼서 건조가 덜 된 나무를 냅다 팔아버리고 나몰라라 한다거나 하면 무조건 변형이 올 겁니다. 나무가 틀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 걸 이제 원목의 특성이라며 우기고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원목의 수종은 초심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름을 속여 팔거나 하는 건 정말 안 되겠죠. 이런 남미 티크나 아시아 월넛 이런 말들이 요즘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 그 티크와 비슷한 수종에 붙여진 별명, 월넛과 비슷한 수종에 붙여진 별명이지 실제 그런 수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나무거든요. 이런 것들을 초심자가 알기 어렵다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판매하려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함을 지키고 이 문화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는 결국 이 시장이 망가질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가격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속이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기업과 여러 브랜드의 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에서는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좀 대중적인 제품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서 넓게 브로드하게 제품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 브랜드를 가져가는 것이 기업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아주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조금씩 만들어지지만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는 제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런 여러 브랜드와 여러 기업들이 있어야 우리의 시장이 다양해지고 더욱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즐길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낮은 금액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원목 가구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고 또 즐거움을 찾고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용자와 소비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속이는 행위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산업의 종사자로서 또 이 문화를 향유하는 사용자로서 감히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정직함의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는데요. 오늘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의 목소리는 작지만 어딘가에는 들려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조그마한 변화라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카메라 켜고 생각을 정리하며 영상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가구라는 문화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과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고 싶다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고 싶다 채널의 송 사장이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